안녕하세요. OCP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OCP 코리아 커뮤니티의 지금 활동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간단히 OCP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P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OCP 글로벌 서밋에서 대대적인 또 1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요. OCP가 처음 생긴 2011년에는 프로젝트가 한 대여섯 개 정도로 뭐 네트워킹, 서버, 뭐 랙파워 같은 기초적인 과제들 프로젝트만 있었습니다. 10년의 기간 동안 그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센터 기술 혁신에 대한 니즈가 커졌고,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탑레벨 프로젝트도 이제 10개 이상 지금 생겨났고, 거기에는 네트워킹 서버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고 뭐 시큐리티, 타임 어플라이언스 프로젝트까지 생겨났습니다. 그 이외에 각각의 탑 레벨 프로젝트 밑에 이제 서버 프로젝트들이 또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트워킹 같이 이제 NOS 부분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OCP 닉 같은 각각 탑 레벨에서 또 여러 서버 프로젝트들이 분화해서 굉장히 그 규모나 전문성도 넓어지고 이제 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그 여러분께 그 OCP 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틀어드리면은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OCP 소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n Compute Project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되돌아가 봅시다. 2009년 몇 명의 엔지니어들은 안녕 회사에서 안녕 페이스북 거대한 데이터 유입을 수용하기 위해 그들의 인프라를 재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픈소스 협업이 소프트웨어 혁명을 창출할 수 있었다면 하드웨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렉스페이스, 골드만삭스 및 앤디 벡터샘 등의 도움을 받아 지식을 세계와 공유했으며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가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OCP는 비용을 절감하고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며 더 많은 선택을 주기 위해 수많은 회원사와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협력하여 블랙박스와 같은 독점 IT 인프라를 공개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입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커뮤니티는 봉사자 리더들에 의해 주도되며 인큐베이션 커미티의 관리하에 다음 각 분야 이니셔티브를 가이드합니다. 데이터 센터 시설, 하드웨어 관리, 고성능 컴퓨팅, 네트워킹, 오픈 시스템 펌웨어, 랙앤 파워, 보안, 서버, 스토리지, 텔코. 결과는요? OCP 회원사 및 솔루션 제공사는 OCP의 신조에 기반하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펌웨어, 하드웨어 및 시설 지침을 작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확장성, 공개성, 그리고 영향력. 엣지 단부터 전 세계 클라우드까지 흐르는 데이터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협업으로 하드웨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미 그렇습니다. opencompute.org에서 가입하십시오. 네, 여러분 보셨다시피 OCP는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센터 요소 기술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초기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뿐만 아니고 이런 벤더들이 모여서 시작됐고요. OCP 코리아는 2019년에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OCP 기반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삼성전자에서는 2019년부터 OCP를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째가 되는 올해에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2월에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 OCP SSD 스펙을 만족하는 SSD 양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스펙이라 하면 기존의 SNIA 같은 표준화 단체에서 이런 이외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방식을 취했었는데요.
이젠 이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그 스펙이 만들어지고 이거를 벤더가 양산하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에서 이제 50배 스펙을 만족한 SSD를 양산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그 뜻이 깊은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싱가포르에 OCP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그 오픈을 했는데요. OCP 익스피리언스 센터는 그 OCP 장비들이라든지 아니면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 직접 유저들이 만져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뭐 러시아 데이터 센터 같은 건물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싱가포르에 그 OCP 익스피리언스 센터를 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곳에 그 참여를 해가지고 SSD를 기증을 했고요. 그 아래 그 보시면 이렇게 OCP 랙과 OCP 시스템을 OCP 그 레디 데이터 센터에 그 설치를 하고 이제 사용자들이 와서 이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센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그 지난 그 11월 OCP 글로벌 서밋에서 EDSFF E3 레퍼런스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 제가 그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EDSFF 그 E3라는 것은 그 새로운 폼팩터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런 저변 확대와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 하드웨어 기반으로 레퍼런스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발표한 그 포세이돈 V1이란 시스템은 EDSFF E1.S의 레퍼런스 시스템이었다면 올해 발표한 포세이돈 버전 2 시스템은 EDSFF E3의 레퍼런스 시스템입니다. 이건 PCR-Gen5 기반의 최신 시스템이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저희가 그 세션에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OCP FTI라는 단체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OCP는 그 N 또는 N 플러스 1년 이후의 기술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 N 플러스 3년 이후의 기술들, 그러니까 미래 기술들에 대한 니즈,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토론의 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와서 올해 초에 OCP에서는 Future Technology Initiative라는 새로운 그 그룹을 생성을 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구글, 메타, 인텔, 삼성전자 같은 OCP에 적극 활동적인 업체들 위주로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뭐 CXL이라든지 그리고 새로운 이런 EDSFF 기반의 뭐 시스템이라든지 새로운 프로토콜 같은 미래 기술들을 논의하는 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미래 기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 OCP FTI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그 알게 모르게 그 국내 업체 주도로 그 OCP에서 이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럼 앞으로 OCP 코리아 커뮤니티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CP 코리아는 그 국내 데이터 센터 기술 교류의 장이라는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특히 저희가 이제 대면 그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테크 이벤트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거의 그런 활동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라든지 목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국내 기술 공유와 기여를 통해서 이런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도 오픈소스 기술을 확대를 목표로 지속 활동 예정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런 항상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위주의 기술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 특성에 맞는 기술을 발굴을 하고 한국 커뮤니티 멤버끼리 협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올해까지는 계속 이렇게 온라인 행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을 이제 뵙기가 어려운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테크데이도 지금 코엑스를 지금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코로나가 풀리면은 이제 많은 대면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데이뿐만 아니고 이런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발표 세션들을 많이 가질 예정이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또는 페이스북에 가입하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3년째를 맞이한 오픈 인프라 커뮤니티 데이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은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OCP 코리아 커뮤니티 세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